그럼 본격적인 개막식에 앞서서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로 가득 찬 무대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은 2015년 제5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가야금 경연대회에서 초등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대표적인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박고은 연주자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익숙한 음악을 가야금 선율로 재해석하고 우리 전통악기인 가야금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 박고은 연주자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국악에는 추임새가 빠질 수 없는데요.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씨구!
안녕하세요. 가야금 연주자 박구원입니다. 사실 가야금 연주자로서 언제나 이제 최상의 악기 상태로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제 악기가 좀 많이 젖어버려서 사실 준비한 솔로도 보여드리지 못했거든요. 너무 아쉬운데 혹시 나중에 아니, 여러분들께 또 제 가야금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는 더 좋은 소리로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의령이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곳이거든요. 제가 이제 가야금 연주자로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성장하고 어른이 돼서 여러분들께 가야금을 다시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돼서 전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아름다운 나라인데요. 이 곡은 제가 좀 더 풍성한 선율로 화려한 연주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12연이 아닌 25연 가야금으로 여러분들 연주와 소리를 들려드렸어요. 다음 곡은 제가 소리 연습을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는데요. 제 온전한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데띠어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